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품 홍삼 정관장 워싱턴주 제2호 매장이 지난 주말에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정관장 워싱턴주 타코마 1호점 김명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이제 형이 아우를 하나 얻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이 워싱턴주 정관장 제2호 매장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리누드 지역에 개점을 하셨죠? 네,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2년 11월 15일에 그 제가 타코마에 그 정관장 매장을 인수하고 나서 지금 1년 반 만에 네. 2호점을 내게 됐는데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저희 매장이 1호점 매장이 타코마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그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네.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오시거나 긴 거리잖아요. 맞습니다. 내려오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해드려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누드 그 H마트 그 근처에 2호점을 내게 돼서 너무 네. 기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2호점 이 정관장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품 홍삼 이렇게 꼭 붙이는데 정관장을 왜 이렇게 정품 홍삼 이렇게 붙이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홍삼 제품은 너무나 많아서? 많고도 많고 네. 그 중에서 정관장 제품은 분명히 차별화된 홍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정관장 제품의 그 유사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죠. 그 너무나 모양이 똑같은 짝퉁들이 네, 가짜 홍삼이 네. 그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었어요. 물론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군요. 아직도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걸 차별화하고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대리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네. 정품 홍삼 정관장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5 스타를 또 강조하는 언어가 옆에 되어 있는데. 네. 네. 이 홍삼의 5 스타, 정품 홍삼 정관장, 리누드 매장이 개점이 되는데요. 리누드 올드 오드몰 H마트 근처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돼요? 이제 H마트 건너편에, 그 뉴스타 부동산 네, 빌딩이 있어요. 그렇죠. 뉴스타 부동산 빌딩 안에 있습니다. 아, 뉴스타 빌딩. 네. 그 이가순두부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가순두부 네. 바로 옆에. 예. 네,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리누드 뉴스타 부동산 그 빌딩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자, 이제 두 군데를 다 챙기시려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쪽에도 책임자가 있으시겠지만. 아, 물론이죠.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오픈을 지난 토요일에 하셨다고 그러나요? 네. 네. 그러면 오픈 기념 뭐 할인 행사 같은 거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1일, 6월 21일 날 저희가 이제 그랜 오프닝을 했는데 네. 지난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그 전품목 10% 할인 행사 중이에요. 전 품목 10%. 네. 네. 이제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에 북쪽과 남쪽에서 정관장을 애용하시는 고객들께 네. 이제 특별히 할인으로 10% 할인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장 2호점 리누드 매점에서만 10% 할인입니까? 이 타코마 매점에서도 할인입니다. 전 지점에서 같이 동시에 똑같이?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리누드 덕분에 이 타코마에서도 덕을 보시네요. 남쪽에 계신 분들. 네, 양쪽 네. 지점에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전 종목 10% 할인. 네.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7월 20일까지입니다. 7월 20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네, 7월 1일에서 19일, 19일 남았습니다. 네. 네, 서둘러서 정품 홍삼, 정관장 필요하신 분들. 서둘러서 남쪽에는 타코마 팔도 이 건물 옆에 있는
정관장 1호점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북쪽은 리누드 뉴스타 부동산 빌딩 안에 있는 정관장 2호점으로 가시면 전 품목 10% 할인이 있겠습니다. 자, 이 신제품 미주 런칭 기념 행사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작년에요. 2013년에 한국에서 출시가 돼서 네. 그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 그 제품명은 홍삼정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홍삼정 에브리타임. 네. 네. 이게 무슨 제품이냐 하면은요. 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좋아하시는 그 홍삼정 액기스. 이제 병에 들어있는 까만색 홍삼 진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는 효능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지만, 불편하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그게 이렇게 병에서 떠서 드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네. 물에다 이제 타서 티로 드셔야 되는데, 이게 떠서 드실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그리고 또, 외부에 나갈 때 그걸 가져가셔서 드시기가 불편하시다. 이제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그 요새는 또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행이라든가 네. 운동, 뭐 등산, 골프 뭐 이럴 때 휴대하기 간편한 그 형태로 홍삼정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홍삼정 액기스와 같은 제품입니다. 홍삼 네. 100%의 홍삼 제품인데 그거를 그 스틱형 파우치에다 집어넣어서요. 네.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틱만 이렇게 뜯으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뜯어서 빨아먹나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슬림한 스틱형으로 되어 있고. 어린애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네, 이게 그 포장이 그 어떤 충격에도 이게 뜯어지지 않거나 터지지 네. 않도록 그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점은 이 홍삼 액기스를 하루에 3g씩 드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성인 1일 권장량이 3g인데 이 3g을 이렇게 그 딱 맞춰서 드시기를 어려워하세요. 아하. 물론 이제 그렇죠. 그 안에 스푼도 들어있고 그렇죠. 제가 그 드시는 복용법을 자세히 항상 설명을 하지만 그 딱 3g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홍삼정 에브리타임에는 하루에 드셔야 되는 그 정확한 3g의 홍삼이 네.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포만 네. 드시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주 점점 편리해서 좋은데 따지고 보면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주 런칭이 시작이 됐는데 네.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정 에브리페어가 되겠군요. 에브리웨어. 네, 뭐 어디 가서도 아무 때나 네, 맞습니다. 딱 따서 그냥 빨아 드시면 되니까 네, 좋은 제품이 또 미주의 런칭 기념 행사로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10% 할인인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10% 할인 행사하는 거는 네. 이제 워싱턴의 2호점 매장이 개점한 기념으로 네. 워싱턴에서만 하고 있는 행사고요. 그렇군요. 에브리타임 런칭 행사는 그 미주 전역에서 네. 저희가 지금 42개의 그 브랜드 스토어가 미주에 있거든요. 많군요. 예, 미주 전역에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의 할인이 아니고요. 에브리타임 한 달치 네. 30호가 들어있어요. 네. 한 달치를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그 골프 장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언제 어디서나 그 찬물에도 잘 녹는 홍삼차가 있어요. 그 홍삼차 신제품을 세 박스 무료로 드리는 그런 네.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홍삼정 에브리타임 새로운 제품 아주 편리한 제품 어디 가시나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7월 20일까지. 네, 이거 역시 19일 남았습니다. 네. 7월 20일까지 정관장 매점으로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관장이 점차 미주 전역으로 잘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전 좋은 느낌이고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 하면 인상 아닙니까? 진생.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전 세계에 아주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관장에서 이제 출시를 한 화장품도 있잖아요. 예, 작년 네. 5월에 미주에 네. 출시를 한 화장품이 동인비죠. 예. 동인비. 예, 런칭 1주년을 맞아서 이 고객들의 반응을 좀 점검했을 것 같아요. 1주년 됐으니까. 네, 그렇죠. 어때요?
사실은 동인비 같은 경우는 미주에서 그 본격적으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 그리고 또 화장품 매장이 아닌 네. 건강식품 매장에서 네. 그 화장품을 이제 판매한다라는 어떤 그, 약간 좀, 관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네. 저희 판매 방식이 그렇군요. 그 화장품 판매 방 일반적인 화장품 판매 방식하고 달랐는데 그 오시는 분들한테 꾸준히 권했어요. 네. 샘플도 꾸준히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사용을 하면서 네. 그 계속 꾸준히 권하면서 조금씩 그 동인비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화장품의 품질이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네. 써보면 알죠. 예,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그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입하시는, 그러니까 재구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 이게 광고도 많이 하지 않았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신 분들이 계속 찾고 계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또 올해는 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동인비 제품을 좀 널리 알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홍삼을 만드는 이제 정관장에서, 화장품 동인비를 만들었는데 홍삼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나 보죠? 그 물론이죠. 어떤 예. 성분이 들어갔길래요? 홍삼 오일 성분이 들어가요. 오일, 홍삼 기름? 그렇죠. 그러니까 아. 홍삼에 무슨 오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홍삼에 네. 홍삼이 열 뿌리에서 네. 오일을 채취하면 단 한 방울의 오일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홍삼을 저희가 네. 취급하는 그 많은 양의 홍삼을 취급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삼 오일 채취가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한방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특별히 홍삼 오일이 그 많이 함유된 화장품인데요. 저희 동인비가 출시됨과 동시에 네. 한국식약청에서 홍삼 오일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인증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참 다행히도 네. 그 이렇게 예정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화장품이 출시되면서 식약청에서 그런 기능을 인증해줘서 더욱 더 이제 저희가 자신 있게 그 네. 동인비 제품을 그 이제 판매하게 된 거죠. 네, 이 주름살 늘어나는 거 모든 사람의 고통, 여자들한테 특히 고통인데 저도 주름살 늘어나는 거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요. 네. 저도 써야 되겠네요, 동인부를. 네. 남성 화장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홍삼 많이 얘기하고요. 우리가 자랑도 많이 하는데 과연 홍삼의 효능이 어떻길래 한번 좀 효능에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홍삼의 대표적인 효능은 면역력 증진이죠. 면역력? 예.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홍삼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고요. 네. 그게 대표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피로회복. 세 번째가 혈류 개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행. 피의 흐름을 홍삼이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액 네. 그 혈관 내에 있는 그 집,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 혈관 내에 그 네. 지방이 많이 끼면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홍삼의 사포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포닌의 어원이 소비입니다. 그 비누. 그래서 이 홍삼을 물에다 타 보면 사람 그 거품이 일어나는 거를 많이들 보세요. 네. 그 거품 자체가 다 홍삼 속에 있는 사포닌, 그 진세노사이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거품이 몸에 들어가서 혈관 속에서 혈관 안에 있는 나쁜 지방질을 다 씻어낸다. 네. 그런 혈류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 개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능이 항산화 기능이라 그래서 노화 방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기능은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기능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혈압, 고혈압, 네. 저혈압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기능, 항당뇨 기능, 항암, 항발암 기능 등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홍삼은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다른 약재하고 충돌이 없는 그 생약. 네. 그러니까 어떤 약재하고 같이 드셔도 괜찮은 생약. 아. 그다음에 장복해도 인체에 전혀 독이 되지 않는 상약이고요. 예, 그런 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네. 김명 사장님 전문가 다 되셨어요. 홍삼 전문가. 안 보고도 그냥 다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 정관장 홍삼이 이제 홍삼 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 홍삼과 차별화되는 이유. 뭡니까?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관장 홍삼은 원료가 다르고 제조 기술이 다릅니다. 네. 그 원료는 그 저희 정관장 제품은 보약 제품부터 캔디까지 그 한국에서 자란 6년근 네. 고려 3만 사용하고 있죠. 네. 고려 홍삼. 네. 그리고 제조 기술은 114년이라는 제조 기술로 그 노하우를 네. 그 대단한 저희가 거죠. 1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 부여 인삼창 그 정관장 제품을 그 제조하는 네. 부여의 그 홍삼 제조 공장이 있는데요. 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시설이 좋고 큰 인삼창이라고 해요. 아, 예. 이 홍삼 제품 선택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홍삼은 그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 식품이 식물이 아닙니다. 그 홍삼은 아까 홍삼의 원료가 이제 수삼이죠. 인삼. 그렇죠. 인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그 인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서 그 이 삼을 재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배하는 방법이 물론 고려삼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삼을 우리가 화기삼이라고 그러고 중국삼을 전칠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 재배하는 방법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냥 씨를 파종해서 아. 그 키워서 4년이 되면 전부 수확해서 그 수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네. 4년하고 6년하고의 그 차이는 엄청나고 엄청나죠. 또 그러니까, 신터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홍삼을 먹는 이유가 홍삼 안에 있는 그 좋은 유효 성분, 네. 그 사포닌, 사포닌, 그 진세노사이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홍삼을 먹는데 그 사포닌 성분이 이제 한국 고려삼에 그 발견돼 있는 사포닌 성분의 종류가 32종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직 다 발견된 게 아니고 아직도 계속 발견을 하고 있는데 고려삼이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그 다량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그 사포닌이 그 골고루 그 여러 가지 계열, 뭐 디올계, 트리올계 이래서 여러 가지 계열의 사포닌이 있는데 고려삼이 그 균형이 가장 잘 맞게 들어있는 인삼이라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고려삼을 가장 좋은 삼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 오로지 6년근 고려삼만 의약품으로 분류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삼은 그 일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려삼이 그만큼 좋은 거고 그 양리 효과가 뛰어난 그런 생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죽 좋으면 뭐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걸 재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짝퉁이 그대로 흉내 내려면 4년근 하지 말고 6년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삼은 이제 4년생 식물이잖아요. 근데 네. 4년까지 키우는 것보다 4년에서 6년까지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4년에서부터 6년까지 키울 때 그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네. 홍삼, 그러니까 인삼이 많이 그 썩어서 그거를 이제 그 6년근 홍삼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좋은 그 인삼을 수확할 수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경작 자체에도 큰 노하우가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 역시 한국산 홍삼이 전 세계에서 최고죠, 뭐 원조이기도 하고 최고죠. 네. 예. 자, 이 정관장. 리누드에도 이제 제2호 매장이 생겼습니다. 리누드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리누드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가 425. 425. 412. 412. 3453이고요. 3453. 예. 네. 타코마는 253. 253. 589. 589. 1800. 1800. 네. 네. 자, 1호점은 타코마 8도 건물 옆에 있습니다. 253, 589, 1800, 589에 1800번. 그리고 2호점 리누드에 있습니다. 425, 412, 3453, 425, 412에 345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전 종목 10% 할인 세일이 있고요. 또 정관장 신제품 미주 런칭 기념 행사로 또 각종 선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관장 워싱턴주 타코마 1호점의 김명 사장님 돈 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